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날일 수도 있고, 역시 많이 올라서 조금 기분이 많이 올랐다가 밀려서 기분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오늘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네. FOMC 어제 별거 없었고, 그다음에 기술 기업 청문회가 어제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네. 뭐 독점이냐 과점이냐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이제 네. 뭐 아마존 뭐 이런 사람들 그 사장 불러놓고 하는 청문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네. 온라인으로 열리긴 했는데 거기서도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나스닥도 올랐고 기술주들 다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네. 장중에. 예. 종가는 좀 그렇게 안 됐지만, 오늘 고가 기준으로 2,281포인트. 올해 1월 20일 날 2,277포인트였거든요. 그거 한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신기록을 세웠죠, 올해. 예. 그랬는데, 역시 이제 신기록 세우고 나서는 조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해서 2,267포인트에 장을 네. 마감을 했고요. 예. 오늘은 코스닥이 좀더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시젠이라든지, 네. 뭐 진단키트, 뭐, 이런 쪽,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상승과 반도체 장비주, 이쪽이 오늘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그런 쪽에 힘입어서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5포인트 상승해서 81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또 2천억 샀거든요. 네.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뭐 100억, 200억씩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라 오늘 2천억, 어제 3천억, 3일 전에 1조 3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 사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만 샀는데 어찌 됐든 간에 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2,300억 순매도. 예. 뭐 개인은 오늘 60억 정도 이제 샀으니까 오늘 뭐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었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수급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95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00억 팔았고 외국인이 100억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시젠을 630억. 뭐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의 사망자 수가 15만 명? 15만 명 넘어서고 있다 막 이러면서 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개인들은 오늘 시젠을 600억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쓸어 담았고요. 오늘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가 390 종목,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420 종목. 그러니까 뭐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는데 오르다 좀 밀렸는데 하이닉스 이런 게또 막판에 막 오르고 네. 이러면서 어제 뭐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코스닥은 680 종목이 상승했고 55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상승한 1194원 40전에 거래가 종료가 됐고요. 예.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원달러,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것만큼 지금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아주, 원화가 강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종목, 뭐 특징주 이런 것들 좀 보면,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한국 타이어거든요. 네. 원래 한국 타이어. 이제 경영권 분쟁.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번 얘기가 있었다가 가라앉았었던 거죠, 이게? 네네. 뭐 형제난 그런데 이번에는 장녀. 조희경 한국 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네. 약간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원래 계획에 없었던 주식 이렇게 할 리가 없었다. 그러면서 성년 후견인 제도
이거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지분은 둘째 아들이죠. 조현범 사장이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떻게 싸움이 되진 않겠지만 최근에 뭐 롯데그룹도 그렇잖아요. 롯데그룹도 그랬고 대한항공도 그랬고 싸움이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걸어오면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상한가를 갖고 네. 심태골딩스가 실적 발표, 지금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흑자 전환 실적 발표하고 심태골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오늘은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만도가 오늘 뭐 13% 급등하고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만도가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실적도 오늘 장 마감 후 발표했는데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실적도 안 좋았고 뭐 노사가 뭐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를 만한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좋거든요.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아차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현대차 그룹의 뉴스가 있었던 것은 뭐 SK렌터카 뭐 이런 렌터카 업체와 쏘카 이런 업체와 손을 잡고 데이터를 교류하겠다. 예. 이제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조금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만도는 뭐 어떻게 올랐는지 몰라도 요즘은 다 뭐 특별하게 이유 있게 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뭔가 또 예. 뉴스가 있으면 막 십몇 퍼센트씩 오르니까 또 저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괜히 올랐을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지표들 좀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 국내 지표는요. 네. 7월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게 미국이나 중국으로 따지면 PMI 제조 PMI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는 제조 PMI가 그거를 집계를 안 하거든요. 네. 그거로 보시면 되는데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굉장히 부진한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100 나와야 본전이죠? 맞습니다. 근데 60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50대. 3개월째는 상승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BSI가 60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일단 제조업이 좀 좋아졌습니다. 제조업 BSI가 1월 이후 5월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49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사실 경기는 작년부터 안 좋았었어요. 올해 초까지 계속 안 좋았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것일 뿐이고 네. 근데 반등을 했는데 제조 BSI가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이 49, 5월 달에 49였는데 뭐 어느 쪽에서 좋아졌냐 보면요. 자동차 부품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랬겠죠. 4월, 5월에 이제 공장 문 닫고 해외 공장 문 닫으니까 자동차 부품 생산해봐야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이쪽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거는 다른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달 수출 데이터에서도 뭐 자동차 부품 판매 회복이 되고 있었고요. 화학제품 그리고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이 회복되고 있다. 오늘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부품주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게 여기 이제 기업의 심리에서도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BSI가 66, 중소기업이 49, 각각 8포인트, 4포인트씩 상승을 했고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고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67로 8포인트가 올랐고요. 내수기업이 52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좋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제조업 BSI는 3개월 연속 회복하긴 했는데 뭐 제조업보다는 조금 전산업 BSI보다는 좀 안 좋았고요. 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심리는 좋아지고 바닥은 지났는데 절대적인 수치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 경기가 나쁜 거예요. 그죠? 좋아요? 그쵸? 나빠요? 물으면 나빠요. 나빠요. 지난달보다는 어때요? 그것보다는 좀 좋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뭐 거죠. 사실 이걸 보면 중국이나 미국의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었거든요. 기준선을 네. 넘어섰는데 예. 우리는 아직 기준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거는 그렇기도 한데 또 주식시장은 이러다가 좋아질 게 뻔해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나 네.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재확산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은 많이 덜 하는 듯한 거의 없는 것 예. 같더라고요. 뭐 이런 곳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셧다운할 셧다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기도 하고 하다가도 다시 또 회복할 테니까 네. 시선을 멀리 내다보면 그러면 또 뭐 없었던 거 멀리 2025년 이렇게 주식시장 그런 듯한 생각은 들어요.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까? 네,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언택 관련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역대 최고치로 잘 나왔는데 2분기에? 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뜻이네요. 네. 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뜻이네요. 코로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 예, 예. 눈높이에 딱 충족을 했다. 예상치 정도? 네, 예상치 정도만 나왔다.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아주 막 뜨거운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소폭 상승 정도로 맞췄는데 2분기 매출은 1조 9,025억 원 예상치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5% 잘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은 2,306억 딱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골고루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광고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전년 네. 대비해서.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다 좋았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이게 뭐 네이버 페이 그 쇼핑이라든지 네. 이런 쪽인데 예. 지금 네이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같거든요. 스마트 스토어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64%나 성장했습니다. 네.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 아마존으로 치면 아마존 그 이렇게 이거 가입하면 배송료도 막 공짜로 해주고 유료 회원 네네 네. 유료 회원 이게 이용자 혜택을 강하면서 많이 성장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IT 플랫폼 그러니까 뭐 페이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 쪽 이게 사실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잘 되니까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페이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네이버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하는데 클라우드 신규 고객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IT 플랫폼도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이런 거는 어차피 계절성이 없으니까요. 전 분기 대비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를 보면 뭐 다들 깜짝 놀라죠. 뭐든지 간에. 아마 그렇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볼 때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었고. 네. 광고는 1분기에는 갑자기 이제 대기업들 광고하던 거 많이 빠져나갔는데. 네, 네. 그래서 조금 감소했었는데요. 2분기에 작은 기업들이 뭐 다른 곳에 광고할 게 없 곳이 없으니까. 네. 아마 다 여기로 다 몰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과형 광고가 커지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을 했습니다. 컨텐츠 서비스, 웹툰. 이게 웹툰 글로벌 MAU가 6,400만 명. 네. 2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나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U에는 저희 아들 둘도 많이 기여를 한 걸로. 정말 많이 보다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결제, 아이들, 게임, 웹툰, 이런 거 결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부분이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지면서 네.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 시장에서는 좀 예측하고 있었다. 요새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조금 쉬어가고 네.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온 애들이 조금 가는 실적이 뭐 그만큼 못 올랐다라는 이야기겠죠. 보내고 그런... 싶은 기업들은 조금 안 나올 걸로 예상을 미리 좀 해주는 네네. 그런 예의가 또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초저녁이라 괜찮을까요? 유럽장, 미국장 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네. 보니까 뭐 나스닥도 1% 이상 선물이 빠지고 있고 독일 닥스가 한 2.6% 빠지고 있어요. 독일이 2.4% 네, 많이 빠지네요. 네. 일단은 나스닥이 왜 빠지는지 한번 봐야 나스닥이 1% 빠지고 있는데 뭐 유럽장 영향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요즘은 저번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FOMC에 별거 없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급락했었던 것 같거든요. FOMC 이후에 별거 없잖아.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안 해줬잖아라고 하면서 한번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예. 이유 되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FOMC 하고.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내일은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FOMC에 별로 요즘 없었기. 제일 어렵죠. 그죠? 오를 때 왜 올랐는지 설명해야 되고 내릴 때 왜 내렸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뭐 유동 아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랐는데 이유를 찾는데 그걸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랐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얼굴에 보여요. 2%가 질문은 하지 저
답을 하면 탐탁지 않은 표정이지. 그렇다고 저거를 답이라고 가져왔어 이렇게. 그러고 있지. 그렇다고 모든 종목에 다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지. 뭐 아무튼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는 거 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투증권 이영업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3프로 TV 덕분이라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3프로 TV 덕분입니다. 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가 많이 이야기 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윗분들한테.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